잘 지내자 우리. 맞아요. 딱. 아 잠옷 입었어요. 잠옷. 올림픽 봤죠? 스키너 이거 진짜 잘 돌아간다. 대박이죠? 지금 이게 진짜 엄청 빨리 돌아가거든요? 이거 제가 얼마나 돌아가나 질색이 빡 해가지고 봤는데 6분 돌아갔어요. 손톱 물어뜯는 사람한테 추천하는 거라고. 어 저도 봤어요. 그렇다더라고요. 얘는 쿠팡에서 샀어요. 9,900원? 아니요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돌려봤는데 6분 돌아가던데. 20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니까 안전 선수님, 저희 노래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저 딱 그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멋있었어요. 팝이 있어요. 근데 나는 보니까 그 팝이 이거 하는 것보다 돌리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 있는 것 같아. 돌리는 게 재밌어. 스키너에 빠진 계기는 없어요. 그냥 갑자기 언제 처음 봤지? 예, 처음 봤는데
돌려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엄청. 아니, 축구는 안 봤는데. 이거 노래 제목은 카더가느님 밤새 라는 노래예요. 저녁 아직 안 먹었고 머리는 아직 안 잘랐습니다. 저 오늘 줄 갔다고요? 머리색 다 빠져가지고 이제. 예, 축구 4대0으로 이겼어요? 굿. 역시 멋있어. 나도 축구 옛날에 진짜 좋아했었는데. 네, 아직 전혀 안 먹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 거야? 뭐 먹지?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축구 진짜 열심히는 하는데 하면 체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오래 잘 못 뛰어요. 테니스랑 태권도? 오, 뭐가 더 재밌을까? 내가 하면? 그냥 테니스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발목은 엄청 좋아져가지고 이제 깁스 풀었어요. 로제 떡볶이 맛있겠다. 로제 떡볶이 맛있겠다. 배드민턴 칠 줄 알아요. 배드민턴 잘할 것 같지 않다고? 그래? 나 근데 공 갖고 노는 거 잘해. 중국당면? 중국당면이 그 납작한 건가? 수영도 저 배웠었어요. 수영을 했을 때 배우다가 제가 인천 살 때 제가 또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 수영 너무 무서워가지고 물이 막 빼먹고 그랬었는데 군대 전역하고 인천에서 그 동남스피아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수영 배웠었어요. 자유형까지 배웠다가. 네. 네, 저 인천 살았었어요. 인천 연수동 살았었어요. 네, 사랑니도 뺀 적 있어요. 사랑니, 저 사랑니 뺐다가 그 항생제랑 그거 제대로 안 먹었다가 너무 아파져가지고 기억
기절했었어요. 옛날에 사랑니를 빼면은 그 신경이 아프잖아요. 근데 항생제랑 진통제랑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 마치 풀리고 괜찮은 거야. 그래서 까먹고 일부러 안 먹은 아니고 안 먹었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사랑니 먹으면은 꼭 항생제랑 잘 챙겨 드세요. 제가 약 먹는 걸 잘 까먹어가지고 주변에서 안 챙겨주면 잘 안 먹어. 진짜 아파요. 그 항생제를 잘 챙겨 드세요. 사랑니 빼면. 사랑니를 먹냐고요? 아니요. 사랑니를 먹어요? 누가요? 내가요? 응? 아, 내가 사랑니 먹는다고 그랬어? 안 돼요. 사랑니 먹지 마세요. 아, 그래? 내가 말해줄 수 있어요? 항생제를 먹어요. 알았죠? 사랑니 먹으면 안 돼요. 사랑니는 먹으면 안 돼요. 빼고 의사 선생님 드려요. 알았죠? 저는 큰 거 입어요, 티셔츠. 바른 자세. 예찬이는 부모님 중에 누구를 더 닮았나요? 오, 엄마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빠보다. 아빠 어렸을 때는 완전 아빠 판박이었는데 엄마를 좀 많이 닮았어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좀 비교해봤었거든요. 대체 나는 누구를 더 닮았는가? 제 동생이 아빠랑 조금 더 많이 닮은 것 같고 태권도는 안 배워봤어요. 바이올린 초보가 켜기 좋고. 이것도 좋아요. 지금 나온 바다가 보이는 마을. 어디 살아봤냐고요? 전 아빠가 목사님이셔가지고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 구하리에도 살아봤고요. 그다음에 평택도 살았었고 인천, 그다음에 태릉 쪽에도 살았었고요. 별내에서도 살았었고 군포라는 데서 살았었고 엄청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인천도 살았어요. 스피드. 네, 전학을 엄청 많이 다녀서 동갑인 친구가 거의 없어요. 저는 네, 동갑인 친구는 은주? 한석이? 벤지? 옛날 친구들은 다 친구들이랑 원래는 막 그때 당시에는 친했는데 제가 막 너무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동갑인 친구는 별로 없어요. 다 동생들. 그치, 이사갈 때마다 아쉬웠지. 네, 충주에 태어난 건 충주에서 태어났어요.
이것도 이름 지어줄까요? 뭐라고 지을까요? 뭐라고 짓지? 스테판이었고 얘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거 상엽이라고 진짜로? 스파게티 좋아요. 스파게티로 할게요. 스파게티요. 살아본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은 저는 별내가 제일 좋았어요. 동네 신도시인데 좀 한산하거든요. 근데 공기도 좋고 막 이렇게 막 서울이나 막 나가기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저는. 별내 좋아요. 다음 스피너는 스테이크요? 예, 알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제가 군대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거기 목회를 하셔가지고 한 3년인가 4년 살았었어요. 계속 먹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나 더 사고 싶어가지고. 아 네네, 가능동 그 안에 백석이란 의정부 안쪽에 백석이란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살았었어요. 불량이요. 이래도 되나요? 아 무릎 내려고? 알았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네 얘들아. 안산 선수님 이거 영상 보고 계시다고요? 진짜요? 어디요? 댓글도 나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로 히어로가 되셨습니다. 역시 우리의 히어로. 오, 이거 맞으시죠? 여기 SS. 예, 안녕하세요. 예. 와, 대박. 대박이에요. 예, 진짜 멋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 강동 때부터요. 아이고, 진짜로 강동 때부터 좋아하셨대요. 헐, 그럼 엄청 오래 되셨는데? 그렇네. 진짜 옛날부터 좋아하셨구나. 진짜 감사합니다. 안산님이 원하시는 곡 불러드리려고요? 너무 꼬 나온 거 보셨다고요? 그거 흑역사인데. 아이고, 그것도 보셨구나. 감사합니다. 헐, 진짜 감사합니다. 헐, 나보다 선배셨어? 진짜 시력도 좋으시고 안목도 좋으시고.
우와 대박. 아, 네, 진짜 부끄럽네요. 어떻게, 예. 아, 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하겠어. 찜질방 무슨 일이냐고. 신광희 씨? 나 광희라 여기 안산이고, 저 오늘도 시합장 가는 버스에서 기억 들으셨대요. 감사합니다. 헐. 광희라 안산님 여기 들어와 계셔. 인사드려. 많이 많이 더 좋은 노래 그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대박. 제가 날로 발매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러니까요, 날로 저희도 맨날 내고 싶다고 맨날 그랬었잖아요. 네, 빨리 내려오고 기다리셨구나. 선생님도 너무 늦게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안선 선수님은 화살을 띄죠. 내 심장도 띄죠. 인정. 말말 대선배.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차가운 바람 하나 다 창가에 앉아 나에게 너의 얘기를 들려주었어. 신혜찬 화를 찢어. 엄청 재밌으시네요. 네. 날라오면 될까요? 맞아, 약간 동요 같죠? 노래가. 사실 노렸어, 광희라. 다 금입니다. 얘도 금이고요. 보이시나요? 이것도 금이에요. 너무 좋죠.
선생님 엄청 재밌으시네. 한 개그 하시네요, 선생님. 도시해적도 내주면 안 돼? 도시해적 진짜 그것도 내고 싶은데 그것도 얼른 내야죠. 작은 덕후에 지나지 않으셨다고. 작지 않습니다. 저희의 히어로 오신걸요? 전혀 작지 않습니다. 눈 내렸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눈 내리면 지금 눈 내렸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와. 네. 히어로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좀. 지금 눈 내리면 치고. 흩어뜨리면 안 돼요. 아, 너무 신기해요, 지금. 와. 이미 다 모든 저희 왈라리나 저희 전 국민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참. 예. 너무. 너무 신기하네요. 와. 밖에 눈 온다고요? 뭐가 지금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너무 신기하네요. 1300분 보시네. 대박이네. 네, 저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좀 낯을 좀 가립니다, 언님.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또 공연하고 싶네. 표현 한번 들을까요? 좋아요. 개화 라이브. 나중에 저희 콘서트 꼭 오세요. 저희 콘서트 꼭 오세요. 선생님. 오셔서 라이브로 꼭 저희 연주 봐주세요. 가서 같이 놀아요.
양궁협회로 초대권 보내주세요.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야,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히어로님께서 예찬 옐로우 예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 지금 안 그래 보이는데 엄청 차분한 척하고 있는 거 되게 땀나요 지금 안 차분해 보여 아 그래? 아 엄청 차분하게 잘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야 아니 시합 때보다 긴장된다고요? 와 저는 지금 식은땀이 나요 카메라를 못 보겠어 지금. 네. 아 예. 아. 어 지금 동공이 막 지금 이렇게. 예. 떨지 마세요. 아, 손 떨지 마세요. 어. 네. 네. 좀 진정했으면 되죠. 예찬 베스트 보이 땡큐 베스트 보이 아니에요 안 빨개졌어요 예 이거 돌리면 이제 마음이 좀 진정됩니다 대화도 듣죠 대박이죠. 잘 돌아가죠. 이거 6등 돌아간다니까요. 대박이죠.
아니 선수님 엄청 엄청 재밌으시네. 너무 좋네요. 네, 재밌으시네요. 이찬님이 생각하시는 무시 가을 노래 알려주세요. 파인팝 Farther and Farther. 네. 이게 저는 가을 노래입니다. 그리고 엄청 제가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들어보세요. 진짜 그냥 왈왈이시네. 대박이네. 내가 사랑하는 뺄루루시네. 대박이다 진짜. 와. 김정 대박이네. 아빠 그리고 아빠.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진짜로. 왈왈이 향이 나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그러게, 우리 광일이 어디 갔냐? 우리 광일이 보고 있어? 전라도 영광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빠 영광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고향이 영광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선도 영광굴비 처음 먹어봤었거든요. 이게 제 마지막 생선이긴 했는데요. 아무튼 영광굴비, 영광굴비입니다. 예, 저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계속 계절을 바꾸시네요. 하시네요. 역시 히어로.
보일러 고칠 때거든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말. 띵띵띵 합시다. 역대급이네요, 진짜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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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낯을 엄청 가려서요. 예, 갑자기 이제 소통이 단절.